안녕, 1학년 친구들 안녕. 지난 시간에 누구와 공부했어요? 네, 맞아요. 돌공 선생님이었어요. 돌공 선생님의 취미가 뭐였어요? 대답해 볼까요? 그림 그리기와 책을 읽는 것이었어요. 내 취미는 음악 감상이에요. 선생님이랑 같이 노래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무슨 노래를 들었어요? 여러분도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지요? 난할수 있어. 우리 지난 시간에 돌공 선생님하고 같이 배운 문법에 을수 있다, 을수 있어요, 을수 없다, 을수 없어요. 이런 문법을 배웠죠. 무엇인가를 할수 있을 때, 무엇무엇을 할수 있어요.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그렇죠?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하고 취미에 대한 대화를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들어볼게요. 다이나, 취미가 뭐야? 내 취미는 운동을 하는 거야. 그래? 주로 무슨 운동을 해? 나는 배구를 좋아해. 얼마나 자주 운동을 해? 일주일에 두번 정도 운동을 해. 빨리 학교에 갈수 있으면 좋겠어. 친구들하고 같이 배구하고 싶어. 정말 그러면 좋겠다. 먼저 우리 친구들의 대화를 잘 들었죠? 취미에 대한 대화였는데요. 질문에 우리도 말을 해볼게요. 누가 누구에게 말해요? 말해보세요. 다인의 취미가 뭐예요? 말해보세요. 다인은 얼마나 자주 운동을 해요? 얼마나? 여러분 가족은 취미가 뭐예요? 그리고 얼마나 자주 해요? 먼저 여러분이 대답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 가족은 취미가 뭐예요? 얼마나 자주 해요? 이거는 여러분 가족에게 먼저 물어보고 답을 써보세요. 한국어를 혹시 모르는 가족이 있어도 먼저 한국어로 연습을 하고 그리고 뜻을 말해준 다음에 답을 써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에는 숙제가 되게 빨리 있네요. 대화 1 말하기 네 문제에 답하는 게 숙제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취미에 대한 대화를 만들어 보세요. 문장은 10문장입니다. 우리 주로 누구누구 씨 취미가 뭐예요? 라고 대화를 듣고 연습했잖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만든 대화처럼 친구에게 말할 때는 예를 들어서 김기야, 취미가 뭐야? 뭐예요?를 뭐야?라고 이렇게 바꿔서 말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취미는 그림 그리기야. 너는? 이렇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취미에 대한 듣고 말하기를 끝냈어요. 여러분도 취미에 대한 대화를 잘 만들어보고 선생님에게 보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안녕, 건강하세요.